아저씨, 나오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나오세요. 아저씨, 나오세요. 형님, 이제 가야지. 여러분, 저는 2시간 정도 쉬었고, 이제 출발하려고요. 제가 침대가 있긴 한데 거의 거실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실 바닥에 자충을 깔고 자주 누워있었는데 자충에 또 이불도 깔아야 되고 청소할 때마다 치우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누잠만 깔고 자고 있거든요. 이게 집에서 쓰기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강희 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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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강아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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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얼른 내려오세요 가자 빨리 캠핑 가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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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라오지 마 됐어. 자기 뭐야? 귀여워. 나 너 진짜 좋아하겠는데? 얘는 몇 살이에요? 얘는 이제 10살. 얘 12살, 제가 이제 17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강희가 원래 다른 사람이 발이랑 만지면 싫어하거든요. 구독자님이 안고 발이랑 만지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어. 제가 자동차 표지판 모자이크 하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이걸로 덮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석으로 고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동차에 자석이 안 붙어. 안 붙어, 자동차에. 이럴 수가. 됐네? 완벽 그 잡채. 폭신폭신해. 폭신폭신하다.
아이 폭신폭신해. 아 진짜 좋다. 그치?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여러분 정말 너무 좋아요. 뭔가 구름 위에 떠있는 느낌? 그치? 너무 좋지? 진짜 여기 누워있으니까 바로 하늘이고 높은 곳에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와 진짜 좋다. 아이 오늘 그랬어. 아이 시원해. 요새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벌레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진드기 있는 거 한번 찾고 있어요. 여기가 뭘 뿌리면서 방역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찾긴 찾아야 돼. 왜? 뭐가 마음에 안 들까? 강지가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볼까? 자, 졸렸어. 산책 갔다 올까요? 가자. 짜짜짜짜짜. 오, 똥추 잘리고 똥추. 여러분 오늘은 꼬리 텐트 가지고 왔어요. 브리즈몬 거. 지금 꼬리 텐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아래에 걸치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역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알려주시거든요. 저는 여기다 줄을 연결해가지고 팩을 박았었거든요. 착! 하고 있으세요. 지금 깨달은 건데. 산책로를 가려면 제 자리를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완전 여기 직방으로 다 보일 것 같아. 차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맛있는 캔이야. 우와 입맛 따시는 거야? 잘 먹네 우리 이쁘게. 아니야. 더 줄까? 겁나 잘 먹네. 아니 잠깐만. 아니야. 아니 비켜봐 내려와봐. 기다리세요. 너무 좋아해. 나 이거 깔아야 되는데. 아, 이거 켜봐봐. 나와봐봐. 나와봐봐. 와, 진짜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차박할 때 등이 백이니까 제가 항상 밑에 자충 매트를 깔았거든요. 제 차가 소형 SUV라 여기 안에서 허리를 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머리가 닿아가지고 자충 접을 때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사실 자충 안 깔고 이것만 깔면 좀 백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누워봤는데 너무 푹신해. 지금까지 왜 자충 그렇게 저었는가 몰라. 그냥 진짜 살걸 그랬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독자 이벤트를 할 거예요. 매트리스 토퍼를 누점에서 한 개를 더 보내주셨거든요. 제 사비로 두 개 더 사서 총 세 개 보내드릴 거예요. 아! 싱글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누잠 싱글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가지고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잠깐 누워도 될까요? 사실 이런 이불 종류의 매트리스 토퍼는 손꺼짐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도잠 매트리스 토퍼는 푹신함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일반 솜 형태가 아니라 33만 개의 압축 미니볼 형태의 솜으로 가공돼가지고 일반 매트리스 토퍼에 비해 복원력이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4배. 압축 미니볼 사이사이 공기층 때문에 솜이 쉽게 뭉치지가 않아서 꺼짐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선이 이 자리에 딱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전기장판 꽂는 거를 이쪽에 놨어. 아 전기장판을 왜 아래에 까냐면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전기장판을 밑에 놔둬도 열이 금방 위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이런 소재는 전기장판을 바로 올리면 화재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불을 한 장 깔고 또 전기장판 깔고 또 그 위에 이불을 깔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노자 매트리스 토퍼는 바로 전기장판을 올릴 수가 있어요. 대신 40도 이상의 고온은 토퍼에 변형이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높은 온도는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올릴 수 있다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걸까? 난 진짜 놀랍네.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걸까? 됐어, 좋았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요. 완벽해, 우리 강아지씨 완벽해요. 왜 내려올 거야? 내려올 거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관자를 올리브 오일에 입은 구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리브 오일 같은 건 없다. 식용유. 카놀라인가 식용유인가?
바질 파스타인데 후기 볼 때 이렇게 국물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면이 부을까봐 우선 면은 빼놨어요. 국물 좀 쫄면 면 넣으려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포크도 가지고 왔어요. 맛있네. 근데 이걸 제가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더 끄덕거려야 될 것 같거든요. 물이 흥건해. 귀찮으니까 그냥 먹을게요. 아 근데 여기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진짜 좋다. 애기들을 풀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강아지들 천국이야. 제가 집에서 하늘보리를 먹거든요. 탄산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당뇨라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사이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호령 아이씨 지나면 딸기 직판장, 직판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왔어요. 아, 구독자님 만날 거 알았으면 하나 더 살 거 같았어요. 이렇게 날이 좋을 수가 있나? 맛있다. 뭔가 타 지역으로 캠핑 다니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좀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딸기철이 지나지 않았나? 왜 이렇게 맛있지? 하우스는 상관이 없나? 잤어 우리 강디? 이쁜 이네, 이쁜 강아지네, 이쁜 강아지야. 꼭 잤어? 등 껐어요. 너무 편해. 저거 사길 잘한 것 같아. 아니 너무 좋지? 푹신하지? 응. 대박이지? 맛있게 먹었어? 떨어졌다. 이거 입을 내일 빨아야겠다. 아 여기.
당일 내일 내일 해 내일.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카롱도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선선하니 좋아. 보이나? 멋져. 멋져 아주. 어제 구독자님이 주신 과자 먹으려고요.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 아파. 와, 나가려고. 아직 얼굴 세수도 못해서 그래서 마스크 끼고 왔어요. 근데 여기 너무 좋은데요? 전남 전북에는 강아지 전용 캠핑장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워. 방이 짱 좋지? 이야, 잘 걷는다. 진짜 멋져. 이게 또 뭐지? 가자. 거기 문 아니야. 거기 문 아니야.
애가 그늘이야. 졸렸어 강의자. 산책을 하는데 눈이 감기면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들어왔어 자라고. 강 이거 맛있겠네. 어째 이렇게 멋있는 강아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어? 누나 진짜 몰랐네. 제가 연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사실 이걸 어제 점심으로 먹고 바질 페스토 그거를 저녁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점심에 누워있다 보니까 못 먹어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유. 냄새 맡아? 여러분, 너무 좋네요. 그치, 강아? 이 바람, 온도, 강에 꼬순내. 좀 더 차있다, 또 산책하게. 근데 여기 목욕시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들. 근데 강이는 집에서 아, 천천히 해야 돼. 그리고 이거 이불 여름에는 그 쿨원단 커버가 있더라고요. 그거 사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거 사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자. 오, 강아지 눈 감긴다. 바람 불어. 오,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절반으로 접고 돌돌돌돌. 아, 여러분 이거 가방까지 같이 드릴 거예요. 세탁망이랑 가방이랑 무자 매트리스 토퍼랑 이렇게 세 가지 드릴 예정이니까 네, 또 말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딱 들어가죠.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점 들려가지고 사이다 사 먹으려고요. 구독자님이 이거 이게 그건가? 마음 샌드인가? 이것도 주셨거든요. 이거에 사이다 먹으면서 가야겠어. 안 되겠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